공사장 사인을 네, 이렇게 삽질 중으로 만든 겁니다. 한 번에 출력해서 이 뒤에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세 단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시도했던 삽질들이 있는데요. 절대 저도 한 번에 만드는 거 아닙니다. 시행착오로 얼마나 많이 겪는데 다양한 색상과 모양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삽질을 주의해야죠. 삽질 주의.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삽질을 많이 하면 삽질 중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삽질이 끝나면 띠링 영혼이 탈탈 털리죠. 그래서 세 단계입니다. 삽질 주의, 삽질 중, 삽질 완료.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란과 검정 배치도 마음에 드는데 많이 사용하는 이런 사인에서 초록과 하양도 재밌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흰색으로 출력해서 이렇게 매직으로 컬러를 다르게 색칠했습니다. 이것도 재밌고요. 원래는 컬러 필라멘트, 레인보우 필라멘트로 뽑으면 색깔이 운이 좋으면 예쁘게 바뀔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아쉽네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색깔이 예쁘게 바뀌진 않았지만 이거는 필라멘트가 이렇게 레인보우여서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중간에 필라멘트가 제대로 체인지가 안 돼서 끊기기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뭔가 이 어설픈 출력 상태가 더 삽질 중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제 삽질입니다. 되게 많죠? 그래서 영어 버전도 만들었는데요. 그냥 삽질입니다. 네. 외국인이 삽질을 모르겠지만 그냥 오히려 직역으로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삽질, 그 다음에 컴플리션, 완료죠. 네. 그 다음에 주의. 그래서 테이블이 한가득 꽉 차게 출력을 했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어우, 이렇게 보니까 눈이 아프네요, 눈이. 네. 여러분, 오늘도 삽질 주의하시고, 삽질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삽질들이 다 나중에 언젠간 도움이 될 거예요.